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독교회 주일 아침 통독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그 정한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서므로 복된 인생, 복된 모든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기 전에 주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오니 지난 한주 동안 공부한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한 걸음 더 깊게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계획들을 살필 수 있는 은총을 덧입는 놀라운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지난 한주 동안 다니엘서를 공부하셨습니다. 통독 성경으로는 에스겔서 48장 부분 포함해서 259일치 분량으로 시작해서 다니엘서 12장을 지나 에스라 2장까지 포함한 통독 성경 265일치 분량까지 일주일 분량을 공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재미있으셨을 거예요.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는 복되고 더 유익하고 즐겁고 아주 상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이 한 권입니다. 그런데 그한권 안에 66권이 들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입학하면 책을 만나잖아요. 책을 가운데 놓고 이제 선생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보면 이제 국어책, 산수책, 뭐 이런 과목들의 책을 만나잖아요. 근데 국어책과 산수책이 달라요. 다른데 이걸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하다 보면 이 국어와 산수의 이 다른 숫자와 문자가 우리 머릿속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든 삶의 방향들을 생각할 수 있는, 즉 문자적으로 생각하고 숫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초를 초등학교 때 다져주는 거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략 260여 권의 책들을 만난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 한 권을 통해서 66권을 각기 다른 책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66권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깨닫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계획에 더 순종하고 더 꿈을 꾸는 이런 이야기들로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다니엘서 이야기도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 다니엘서라는 이 책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과 뗄래야 뗄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전 6세기쯤이라고 우리가 보여지죠. 지금부터 2600년 전입니다. 2600년 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바로 이런 사람들, 일컬어 선지자들이라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심으로 결과적으로 에스라서 첫 서두에 나오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며 쓰임받게 되었다. 이렇게 크게 이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서 이네 권의 책은 오 내용상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하나의 이야기, 한 권의 책이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더 발견하시고 계십니다. 통독 교회에서 통독 성경을 가지고 성경 통독을 공부하는 이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무슨 얘기냐? 다니엘서는 무슨 얘기냐? 했을 때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뗄래야 뗄수 없다 말씀드렸는데, 먼저 이제 예레미야의 주장이 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예레미야의 핵심 주장 네 가지죠. 첫째는 징계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육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식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지금 등장한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라는 제국 수명이라는 거예요. 자, 징계도 70년, 교육도 70년, 안식도 70년,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제국의 수명도 70년이다. 이네 가지 70년을 이제 예레미야가 주장을 했어요.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날 과거를 기준으로 근거 삼아 미래의 70년이라는 숫자를 얘기한 거예요. 보시면 사실 이제 몇 년이라는 미래의 숫자를 책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 역사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영역은 말 그대로 꿈꾸는 영역이요, 미지의 영역이지. 그렇게 예측이 되는 영역이 미래의 영역이 아니옵시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세가 60만 명에게 40년이라는 숫자를 설득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앞으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더 해야 된다. 이 숫자란을 미리 던진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정말 정확하게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겁니다.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한번 미래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제 이 미래의 70년은 내용상 징계도 들어있고 교육도 들어있고 그다음 안식이 들어있다. 요 부분은 이제 모세가 말한 40년과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모세가 말한 40년에 징계, 교육은 들어있어요. 그러나 안식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여기에서 안식이다. 이 말은 이제 제사장 나라 법의 안식년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지키시게 하신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제국 수명과 연동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사실 가나안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이제 하나님의 처벌을 기다리는 중인데, 큰 틀에서 40년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가나안에 여호수아가 진구를 했으면 가나안이 그동안 잘못했던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을 하나님이 적절한 시점에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통한 70년 이야기는 사실 그런 차원,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진군이 40년 미뤄진 게 가나안 땅에 징계가 미뤄진 건데, 여기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70년을 말한 건 엄밀하게 따져서 바벨론의 징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은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모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래 시간을 말씀한 기록이 구약에 크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점, 다른 점이 있구나를 구분해 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공부하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늘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누군가의 말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생각해보고 이해하면서 들어야 대화라는 것에 효과가 있고 관계에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를 통한 70년 이 부분은 이제 제국의 수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 예레미야가 주장한 이 70년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니야. 그리고 또한 사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시드기야 왕 대표적으로. 따라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후로 죽습니다. 하나니야는 주장하다가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2년 만에 죽고, 시드기야는 처참하게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 생활을 수십 년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죽는데, 아마도 시드기야는 끝까지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 생활하면서 70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희망을 걸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만큼 사실은 이제 예레미야의 70년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그 당시 포로들이죠.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70년이라는 숫자가 희망의 숫자로 그들의 삶으로 다가오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처벌로 끝났고, 이렇게 크게 나뉘는 거고. 그런데 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실 70년 동안 우리가 이제 징계를 받는다. 조상들의 잘못과 우리들의 잘못을 묶어서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징계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교육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끌려와서 징계를 받는 이유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가나안 땅이 그동안 제사장 나라 안식일 안식년 희년법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법을 묶어서 지키는 기회이다. 자, 이런 설득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그 70년이 어떻게 종료되느냐. 시작되는 건 자기들이 다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오더니 그 예루살렘의 나라를 지키던 모든 군인들을 다 무너뜨리는. 물론 이 바벨론의 군인들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520년 동안 상아시아의 주인 노릇했던 아수르의 군대를 다 무너뜨리는. 그리고 애굽의 군대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군대를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의 군대를 무너뜨린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바벨론 70년의 시작이죠. 그걸 경험했기에 더욱더 오히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다라는 건더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포로들은 에스겔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그 처참한 상황에서 더 희망을 키우는. 그리고 그 희망의 궁극적인 모습은 이를테면 오히려 이제 70년이 지나면 바로 우리가 잘 훈련시켜 놓은 우리 후손 자녀들이 70년이라는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인 성전을 재건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꿈을 그들이 꾸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게 에스겔을 통한 포로들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면
그들과는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경영자 그룹에 참여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다니엘은 뭐에 주된 관심이 있었는 거니?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70년의 의미 가운데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국 경영의 흐름 속에서 본인이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니엘은 뭘 경험했는 거니? 바벨론 제국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강화되어 가는데, 사실 흔들림이 없어져 가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라는 힘없는 주변 동쪽의 나라를 통해서 정말 어이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요.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 밖인 경우, 이를테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인 경우 뭐 그런 표현도 쓰지만 어이없다, 예상 밖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다윗과 골리앗은 개인 대 개인이었지만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70여 년 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딱 들어와서 바벨론 제국을 한순간에 손에 집어넣어 버리는.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을 다니엘이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멀리 들려지는 소문에 의해서 그랬대, 그렇게 들려지더라고, 이런 표현밖에 쓸수 없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실체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진짜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걸 다니엘은 봤다. 따라서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한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걸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그 부분에 대한 민감한 어떤 반응들을 이제 체크하고 있다가, 사실은 이제 그 전,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론적 이야기고 그전 과정, 그러니까 그 70여 년의 그전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예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이제 70년이면 끝난다라는 걸 정해놓고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렇게 계속해서 민감하게 기도하고 현실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야기를 알고 믿고 그런 상황이 도래할 거라는 걸 기대하는 신앙에서 멈추지 말고, 다니엘 너의 역할은 오히려 이제 선지자로서 그 기반 위에 그 다음 미래까지 너를 통해서 말할 계획이 있다 라고 이제 다니엘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선지자의 사명을 받게 되죠.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한 이 70년이 종료되고 하나님은 그 이후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이끄실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상황에서 보면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포로에서 훈련받은 자녀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한다, 뭐 이런 포인트가 초점이었다면, 오히려 다니엘을 통해서는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이 등장할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제국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워진 제국을 또 제국이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제국이 이제 당분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을 로마 제국이 무너뜨릴 것이다. 즉, 앞으로 제국 변동의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된다. 제국 변동이죠. 이걸 얘기하면서, 그러면 세상의 제국들은 계속 바뀌고 바뀌는 거야, 이런 그저 조금만 역사적 통찰이 있는 사람들은 지난 과거사를 들춰보면서 아, 그래 왔지 뭐, 이런 표면적이고 평범한 지식의 통찰을 다니엘을 통해서 맡긴 거냐? 아니라는 거죠. 놀라운 건
이제 숫자로 보면 너의 어린 시절에는 이제 이 아수르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으로 바뀌었고, 이제 너의 노년 시절에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로 이제 바뀌는 걸 네가 볼 거다. 넌 페르시아 제국까지 경험할 거다. 하지만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바뀔 터인데, 그렇게 제국이 바뀌고 난 후, 바로 그 시점에 때가 참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것이다. 이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이제 이루실 분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이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세 때 이제 기름 부음이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를 세우는 아주 핵심 의식이었잖아요. 따라서 이제 진정한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가진 공직자가 등장하셔서 드디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를 이제 시작하신다라는 얘기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밑그림을 그리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는 어떤 어느 곳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런 표현을 쓸순 없어요. 과거를 기록함에 있어서는 몇 년도에, 즉 BC 몇 년도에 어느 장소에서 누가 무엇을 행했다. 이렇게 뭔가 우리 인식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가능하지만 미래는 사실은 그몇년 혹은 이제 어느 장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표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사실 미래를 과거처럼 현재처럼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지 인간의 예측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을 인간들이 함부로 예측하면 이제 잘못된 예측 혹은 이제 이걸 성경을 기반으로 이런 예측들을 이렇게 자꾸 주장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단 또 사이비들이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선지자다라고 그를 부르는 거죠. 사실 어렸을 때의 삶이 어떠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경우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삭, 뭐 야곱, 뭐 요셉 이들이 어렸을 때 어땠다. 또 혹은 다윗이 어렸을 때 모습이 어땠다. 뭐이 정도 기록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물론 사무엘이 어렸을 때 모습도 나오고, 그런데 어렸을 때 월등했다라고 대표적으로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전 세계가 알아봤다. 세계 경시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다. 뭐 그건 뭐 아주 중요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그가 어렸을 때그 모든 지식들을 습득해서 세계 최고의 경영자, 즉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두 개의 제국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경영자로 등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붙드셔서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리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 즉 BC와 AD의 기점을 예측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심으로 그를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아, 이래서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구나라고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선지자예요. 선지자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한 부분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니엘서 이제 9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9장 1장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기에서 이제 예레미야의 책이죠.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레미야가 써놓은 글이 보통 이제 사람들에게 별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오직 예레미야 책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제 그 숫자를 하나님의 통치 계획으로 아주 깊게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시점이 된 상황에서 너무 감사하면서 다니엘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걸 깨닫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일단 사실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 우리와 달리 밥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런데 그 많은 맛있는 게 있는데 그걸 불어 안 먹었다. 이게 금식이잖아요. 내가 금식하며, 그다음 다니엘은 이제 총리가 입는 옷이니 얼마나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 좋은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그다음 죄를 뒤집어 쓰고, 사실 우리가 우리 몸에나 얼굴에 죄가 뿌려지면 씻어야 되잖아요. 멋있어 보이려고. 그런데 불어. 죄를 뒤집어 쓰면 외모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사람이 겉모습도 좀 이렇게 좀 깔끔하고 그래야 사람답잖아요. 그런데 막 죄를 뒤집어 쓰면 정말 스스로 봐도 흉하게 이를 데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엎드려서 이제 기도했단 얘기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9장 4절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안식을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시작해서 쭉 내려가면 19장까지.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이 기도했던 기도문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론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19절에 가면 주 여호와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문인데요. 보시면 이제 모세의 기도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기록해 주신 거죠. 솔로몬의 기도문도 기록해 있고, 다니엘의 기도문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참 평신도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제 솔로몬, 다니엘, 이후에 보면 느헤미야, 이들의 기도문은요, 우리 일상적으로 늘 하는 우리의 평신도들, 장로님들의 기도문이 있잖아요. 오늘도 날씨가 곱습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 못 미쳤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 천편일률적인, 그러나 들으면 약간 시어가 섞인, 감동이 뭔가 와닿는 그런 기도문하고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지난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통찰해서 이렇게 담아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 가면 내가 기도할 때 해서 이제 드디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바로 이런 겁니다. 24절에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내게 제국이 변동되고 BC와 AD 기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런 책에 환상이라는 이 단어만 가져다가 자기가 꿈꾸고 부자 되는 환상,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리더십을 이끌고 뭔가 자기가 이렇게 드높여지는 자기만 순종한다는 환상, 이런 용어에 갖다 덧붙여 쓰는 건 그런 사람들 대단해요. 그러지 마십시다. 그러지 마십시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써놨는데. 바로 결국 이제 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의 이세 사람의 한 시대, 그들의 시대가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 민족적으로 뭔가 그렇게 뭔가 영광스럽거나 그러지 않는 어떤 징계받는 포로의 시기였잖아요. 이런 시기를 통해서 결국은 바로 다가오는 수룹바벨 시대를 여는가 하면 결국 이런 시대를 통해서 이후에 600년 후에 BC와 AD 기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예고하는 이런 위대한 기록이 다니엘서였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아, 성경을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공부하는 건 우리가 꼭늘 소망 중에 우리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면서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한 걸음 더 소망으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이제 에스라서 공부할 터인데 좀더 공부하셔서 이런 모든 이야기를 바탕으로 에스라서 초반 이야기가 어떻게 정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들이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행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에 민감하며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인생들이 결국 얼마나 행복했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를 오늘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한 주간에 또한 달에 올해에 또 남은 평생의 삶이 어떠하든 큰 흐름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순종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꾸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줄 믿고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소망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그 소망을 더욱더 확고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에 가는 놀라운 통독계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의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놀라운 복된 주일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